울진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실시합니다. 군은 지난해 전기 승용차 18대와 전기 화물차 8대, 전기 이륜차 15대를 보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전기 승용차 85대, 전기 화물차 10대, 전기 이륜차 1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신청은 2월 15일부터 저공해 차통합 누리집을 통하여 가능하며, 구매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 계약 및 구매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판매 대리점에서 보조금 접수부터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 울진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만 18세 이상 군민과 공고일 이전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입니다. 보조 금액은 차량 성능에 따라 4등 지급되며 전기 승용차는 최대 1,40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700만 원, 전기 이륜차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아울러 전기 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 단가에 20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고 문의 사항이 있을 시 환경위생과 환경기획팀 789-671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최기령 환경위생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